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자,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월악면 인천리에 있는 전원주택 단지 할 만한 땅. 기촌주택 하기는 기럭지가 짧아서 하기는 조금 미흡한 것 같고, 전원주택 지어서 분양할 만한 땅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땅은 총 저 밑에서부터 해가지고 총 7다랭이로 되어 있는데, 한 다랭이는 이렇게 작은 낚시할 수 있는 작은 웅덩이까지 다 합쳐가지고 총 7다랭입니다. 자, 먼저 그 카카오 지도하고 토지 이용객 확인은, 그리고 드론 영상 먼저 보고 현장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밑에서 현장 방송 이어집니다. 자, 카카오 지도 갑니다. 요거 낚시 되겠나? 카카오 지도로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여기 있습니다. 경북 성주군 월악면 인촌리에 있는 작촌마을에 있는 전원주택 단지 만들 땅. 그리고 여기가 이제 초전 연소재지고요. 여기가 월악 장상공단입니다. 우리 그 땅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 길은 양갈래길이 있습니다. 우선 초전 연소재지를 관통해가지고 우회전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작촌마을로 들어가는 길이 한 군데 있고요. 그 다음에 초전면 소재지에서 우회전 해가지고 다시 좌회전 해가지고 쭉 올라가가지고 지방길을 거쳐가지고 좌측으로 해 거기 넘어가지고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양갈래 길이 있는데 시간은 뭐 비슷합니다. 성주 읍내에서는 한 17, 18분 정도 소요됩니다. 대구 그 성서 계래까지는 한 45분, 50분 정도 소요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저는 오늘 심심해서 오늘 지방리를 거쳐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우회전 해가지고 슉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맞습니다.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주일합니다. 우리 땅은 인천이 작촌마을에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자, 우리 땅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자, 우리 땅은 총 몇 다랭이가 보자. 여섯 다랭이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일곱 다랭인가? 자, 여기는 이제 주택이 들어섰고, 한 다랭이, 두 다랭이, 세 다랭이, 네 다랭이, 다섯, 여섯, 일곱 다랭이로 이루어졌고요. 필지수는 총 세 필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땅 길이를 한번 재봐 드릴까요? 길이를 한번 재보자. 쭉 당겨볼게요. 3m에서 3m 50 정도 길이 됩니다. 약 164m, 168m 정도 되는 길이의 땅인데, 도로 다 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땅이 쭉 총 그 7다랭인데, 여기 보면은 여기에 지금 저수지가 하나 있는데요. 밑에 다랑이로 한 서너 채 짓고 위에 다랑이로 한 두 채 정도 이렇게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땅 그 저걸 기준해서 저수지를 웅덩이를 기준해서 밑에 한 서너 채 위에 한 두 채 정도 이렇게 짓는 방향으로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 땅 좌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적 경계가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좌향을 한번 바로 한번 살펴봐드릴게요. 자, 여기가 이제 정남향입니다. 정북입니다. 여기가 정서향이고, 여기가 정남향입니다. 그래서, 우리 땅은 지금 보면은 나중에 건물을 지면은 이 방향으로 건물을 지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서향 방향으로 건물을 지었어도 된다. 이런 말입니다. 남서향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이래 보면 됩니다. 남서향의 전원주택 단지 할 만한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 넘어가 봤습니다. 자, 토지 이용 계획 확인 넘어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경북 성주군 월악면 인천 위에 있는 땅이고요. 총 필지수는 3필지입니다. 536번지하고 그 다음에 485번지하고 537-1번지하고 총 3필지로 이루어진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목. 자, 지목은 답이고요. 그 다음에 총 면적은 3526제곱미터 약 1067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역은 보존관리지역, 은폐율 20에 용적률 80% 나오거든요. 향후 213평 정도를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축사육 전부 제한구역입니다. 축사 안 됩니다. 앞으로는 축사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어서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론 영상 갑니다.
현장 방송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경북 성주군 월악면 인촌입니다. 자, 우리 땅은 지금 요 바로 밑에 제일 하단부에 있는 요 땅부터 시작해서 저 위에 상단부까지 총 7다랭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은 한 다랭이는 이제 웅덩이입니다. 저수지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 앞에 집까지 지금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여기다가 이제 주택을 짓거나 하면은 저기서 상수도를 바로 땡기 가지고 인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곳의 총 부지 면적은 1067평입니다 지역은 여기가 보존관리지역입니다. 건폐율 20에 용적률 80% 나오는데요. 향후 다 전용받았을 때 건축허가 난다면은 213평을 지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목은 답입니다. 그리고 우리 땅 7다랭이 전체가 지금 도로 3m에서 4m 사이에 도로를 다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해서 전원주택 짓기에 아주 최고의 땅이다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좌향은 여기가 남서향입니다. 남서향. 이곳은 경북 성주군 월악면 인촌의 작촌마을 가는 곳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산 뒤쪽에는 선석사 그리고 세종대왕 왕자 퇴실이 있는 마을이고요. 저 뒤쪽에 있는 산도 등산로가 저 멀리 보이는 산 있죠. 저기도 등산로가 개척이 잘 되어 있습니다. 서산 넘으면 바로 경북 칠곡군 양목면입니다. 저산 넘으면. 자, 하단부부터 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3, 4m 도로 국어공사를 해서 U자형의 공사를 해서 지금 도로가 더 넓어졌습니다. 3m, 기존의 3m 도로에서 3m 50, 또 4m 정도 폭의 도로가 공사를 마무리해서 차량도 교행이 가능합니다. 그 정도로 도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내미콘차도 충분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올라갑니다. 자, 도로는 총 우리 땅을 168m 정도 접해 있습니다. 지금 용도가 제일 좋은 거는 전원주택 지어서 분양할 만한 그런 위치의 땅이기 때문에 업자분들 유심히 봐 두셨다가 이 땅에 관심 있으시면은 신속 정확하게 전화 주이소. 자, 올라갑니다. 한 다랭이, 두 다랭이, 세 다랭이, 네 다랭이 총 일곱 다랭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나라 농사를 지었는데 원래는 농사를 안 지은 것 같아. 여기도 지금 나락은 나락인데 농사를 어설프게 지어가지고 원래 수확 한 개도 못 했는 건데 원래 이 나라 농사 잘 됐어요. 왜냐면은 이것도 한
몇 년 전이고 몇 년 전에 내가 사줬던 땅인데 그때 농사 정말 잘 지었는데 왜 이렇게 나락 농사 쌀농사 짓는 사람한테 세를 주지 왜 이렇게 방치를 해놨을까? 참 땅이 기름지고 좋았는데. 자, 쭉 올라가 볼게요. 여기서 저까지 폭은 얼마 안 되지만은 전원주택 짓고 저쪽 방향으로 이제 건물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로에서 저주변까지 폭은 충분하게 전원주택 지을 수 있는 폭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성맞춤입니다. 좋다. 도로가 굉장히 넓어요. 여기가 뷰도 좋아요. 여기 남서양의 뷰다. 그 동네가 조용하잖아. 여기 자, 여기가 이제 총 그 하나 둘 셋 넷 저수지가 지금 총 이제 다섯 다랑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 저수지 여기가 이제 다섯 다랑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수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밑에는 한 네 채 정도 세 채 네 채 정도 건물을 주택을 지어서 분양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저수지하고 여섯 번째 다랑이를 묶어서 이렇게 또 한 채, 그러니까 저기다 집을 지으면은 여기 낚시까지 할 수 있는 요렇게 한 채 요렇게 지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다섯 번째 다랭이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다랭입니다. 그 요거 다섯 여섯 개 요거 다랭이 묶어가지고 울타리 쳐가지고 여기 집 짓고 여기 낚시터 나만의 낚시터 하면 안 되겠나. 그렇게 한 채 짓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저 작은 땅에 또 하나 남아 있습니다. 저기는 이제 에코주택, 자그마한 에코주택 하나 지어가지고 또 저렴하게 분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마지막 다랭이입니다. 제일 마지막 다랭이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면에 보이는 저 축사는 현재 소가 없습니다. 소가 없고 지금 농기계 보관 창고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소를 열면은 민원을 제기해서 못 넣도록 민원을 제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소가 없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가 넓어 가지고 차량도 충분하게 교행이 가능합니다. 허가 내는데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이렇게 깊게 국어공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하수도 배관은 이쪽으로 배관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 낚시 되려나? 혹시 물이 깊어요? 한 3m 정도, 3, 4m 정도 안 되겠나, 깊이가. 3, 4m 정도 깊이의 저수지다. 꽤 깊죠. 그러니까 키포인트는 여기에요. 여기 요 다섯 다랭이 여섯 다랭이 요 요렇게 한 채 해가 묶어가 팔고, 그 다음에 요 저수지 기준에 저 밑에 쪽으로 해서 한 세 채, 많게는 적게는 세 채 많게는 네 채 정도 지어서 분양해 버리고, 요건 한 개 또 다섯째 여섯째 한 그룹으로 해서 팔고, 저 뒤쪽에 이제 작은 땅이 남았는 거, 저건 에코주택, 작은 그 주택을 지어서 분양할, 그렇게 구상을 하면은 요 땅이 딱 안성맞춤이 아닐까 내 생각입니다. 생각이기 때문에 구상은 본인들이 직접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 우리 매물은 그 전원주택 단지 만들 땅입니다. 기촌하기에는 좋은 땅이고, 그 다음에 기농하기에는 도로하고 저쪽에 폭이 좁아서 농사 짓기에는 조금 불편하다, 그렇게 보시고 전원주택 단지로 해서 용도로 맞는 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부동산 꿀팁 오늘 경북 성주군 월악면 인천리에 있는 땅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또 좋은 매물 섭외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날씨 완전 봄이다. 청춘은 봄이요, 봄은 꿈나라.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